오늘만큼은 정말 욕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맨날 입에 X를 달고 다니는 사람을 자동차 광고 모델로 발탁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거는 내부에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G4 렉스턴 새로 출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혀 뜬금없는 자동차와 어울리지도 않는 모델 발탁해가지고 제가 한번 쓴소리 한번 했습니다. G4 렉스턴 모델에 팬분들로부터 좀 욕도 많이 먹었고 하지만 정말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 말이지 G4 렉스턴하고 김병지가 잘 어울립니까? 더 뉴 렉스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발탁한다지만 입에 X를 달고 다니는 사람을 모델로 발탁한 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일을 저지른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당 유튜버는 중소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하면서 계속 까면서 떠오른 유튜버입니다.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의 단점들,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 위주로 언급을 하면서 떠오른 그런 유튜버란 뜻이죠. 지금 들어가 보면 X는 없습니다. 지읒이 히읗이 됐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대형 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가 되든 아니면 폭스바겐이 되든 BMW, 뭐 벤츠가 되든 포드가 되든 쌍용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그들은 대형기업이 되고 쌍용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그 정도 작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버가 얘기하는 중소기업이 바로 쌍용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각종 복지와 혜택 이런 것들로 건실하게 다져진 대기업과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맨날 노조하고 부딪히는 쌍용자동차, 이걸 그 사람이 대변을 한다고? 이 차를 광고한다고?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선정해서 우리가 생각한 더 뉴 렉스턴 스포츠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사람을 발탁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 배우 이시영 매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번에 뭐 넷플릭스 드라마도 대박 났고 하니까 뭐 발탁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명 뭐 래퍼? 래퍼는 뭐 렉스턴 스포츠에 딱 맞는 광고 음악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모델을 발탁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외국에서는 약간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웩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레트로 차라든지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힙합 뮤지션을 쓰는 것까지도 좋았어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유튜버는 뭐 오지에서 탐험을 하기도 하고 거친 오프로딩을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자동차를 자기에 딱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뭐 회사원의 일상? 이런 거? 아, 그럴 거면 차라리 뭐 회사원이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이런 PPL 광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자동차하고 1도 관계없는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자동차 광고를 한다면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X기업의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일은 X만 시키고 이런 얘기들로 떡상된 유튜버인데 쌍용자동차의 노조, 쌍용자동차의 노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쌍용자동차와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망사고도 생길 만큼 크나큰 갈등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겠습니까? 이미지가 맞습니까? 바이럴 마케팅을 공략하고자 한다면 전문 커스터마이징 팀이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렉스턴 스포츠를 커스텀하는 그런 영상을 고퀄리티로 보여주던지 아니면 하드하게 집어던지는 오프로딩을 보여줘서 이런 강성과 경쟁력 그리고 실용성 이런 것들 어필하던지 아니면 서핑, 아니면 귀노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또 한 가지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써먹었던 건데 무쏘 스포츠부터의 역사를 계속 읽어주면서 역사는 계속된다,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언급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음악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선 픽업은 또 뭐예요? 일제시대야? 조선 랩터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썼어요. 저는 20살 적에 뉴 코란도 때부터 쌍용자동차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를 감동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아 너무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픽업트럭, 수입 픽업트럭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이번에 나온 더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그러니까 제 차량하고 똑같이 187마력의 40.8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재원을 검토해 보니까 다이나믹 에디션은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다이나믹 에디션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형 차량을 선택해서 좀 더 하드한 세팅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이나믹 에디션 없어졌고, 가스 쇼겁 쇼바가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들, 그게 아예 재원표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기본형부터 가스 쇼겁 쇼바가 적용됐기 때문에 2018년형인 제 렉스턴 스포츠보다 쇼바 자체는 완전히 틀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저 예전에 쇼바 터진 영상 보셨죠? 유압식 쇼바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래 자동차라는 거는 계속 페이스리프트하고 신기술이 적용되고 하면서 가격이 상승돼야 되는데 쌍용 자동차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한 100만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차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콜로라도가 3,800만원부터, 앞으로 나올 포드 레인저가 4,900만원부터, 그리고 제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6,99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제일 기본형이 2,400만원부터 있다고 하지만 저처럼 어느 정도 등급 올리고 4륜구동 옵션 넣고 하면은 3,000만원 초반이 됩니다. 3,100만원이라고 치고 이제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게 콜로라도로 가는 거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선택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300마력이 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쉐보레의 특성상 국내에서 국산 자동차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는 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900만원, 200마력이 넘는 차이긴 하지만 4,900만원부터 시작되는 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디젤 2000cc인데도 이 렉스턴 스포츠보다 10마력 이상 더 높습니다. 심지어 토크도 높아요. 배기량은 렉스턴 스포츠가 2200cc 그리고 포드 레인저가 2000cc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마력과 토크에서 훨씬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한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니까 그 정도 출력과 1000만원 바꿀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본다면 아무래도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너무 넘사벽이라 7000만원이나 되는 차를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한다? 이건 완전 다른 항목이죠. 그나마 콜로라도가 되든 뭐 렉스턴 스포츠가 되든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귀농을 하는 사람이든 귀어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간단하게 매번 뭐 캠핑이나 여행용으로 세컨 자동차로 차는 사람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글래디에이터야말로 사치품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7000만원을 주고 트럭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랭글러나 오버랜드 뭐 이런 것도 살 수 있지만 트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글래디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포스나 이런 것들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선택하는 건 개인의 몫이죠. 아무튼 이 뭐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작은 회사를 막 겁내게 까는, 그 사람 말대로 존나게 까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 생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 이 회사에 뭐 대변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뭐 최근에 들은 뉴스로는 에디슨 모터스라는 데서 뭐 인수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쌍용 자동차가 예전부터 전기차 모델 생산하겠다고 한 마당에 그 정도의 기술과 에디슨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합쳐서 금방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으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대중적이고 편리하고 마일리지 길고 그런 고급 세단형 전기차가 나온다면 아마 시장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렉스턴 스포츠 관련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잘 되길 바라는 유리나무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끝났어요. 그냥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쌍용 자동차에 또다시 실망한 유리나무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이 공감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쌍용자동차의 오너로서,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아니면 들을만 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